그래야 되지. 네. 네. 분 따고 있을까요? 분님부터 따고 있을게요. 12월 6일 수요일 오프닝입니다. 그냥 속만 알려줘. 아. 어? 이거, 이것도 누구지? 아, 네. 숙보. 효린과 보라가 다시 뭉쳤다. 시스타 19 내년 1월 11년 만에 컴백. 베텐에서 최초 공개. 네. 혹시 지금 앨범 아아 저기 무슨 죄송한데 오빠 응? 아 저희 아.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한번 인사드려도 아, 괜찮아요? 네네네. 가까이서 인사 한번. 아 먼저 저희 오늘 클라시 잘 사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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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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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스타 19 있다 없으니까 드렸습니다. 다시 할까? 네. 첫 곡은 시스타 19 있다 없으니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효린과 보라가 다시 뭉쳤다. 시스타 19 내년 1월 11년 만에 컴백 베텐에서 최초 공개였습니다. 올겨울 가요계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시스타 19 효린 보라 씨가 11년 만에 다시 뭉쳐서 내년 1월에 컴백한다는 소식입니다. 시스타는 여름에, 시스타 19은 겨울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겨울에도 마보이, 있다 없으니까 같이 좋은 노래로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시스타 19 컴백 소식이 기사로는 많이 떴는데 방송에서 언급되는 건 베텐이 최초 공개입니다. 예, 참고로 아는 형님 녹화를 뜨긴 했는데 베텐에서 먼저 나갑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효린 씨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베텐에 오시거든요. 자, 오늘은 박문성 해설위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비참 스페셜 비연애 말고 비매너 챔피언스리로 함께할 겁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달려온 게스트 할 말 다 할 줄 아는 똑 부러지는 분 효린 씨가 오시고요. 비매너인지 아닌지 궁금한 사연에 정확히 선을 그어드리니까 궁금한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러우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불카에서 콜라겐인 건강하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전혀. 여기 앉으면 돼요? 네네네. 아, 이쪽에 앉으시는 거예요? 네네. 아. 지난번에 기억은 뭐 별로 나쁘지 않으시죠? 네. 그때 그 다음에 진짜 넉살 씨 만났었다면서요? 어, 예, 만났어요. 만나서 그 제 거 신곡 네. 챌린지 쳤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넉살 오빠가 춤을 추는데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집안 있는 할아버지처럼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은근 또 댄스 댄싱 머신이어가지고 아 근데 그날
그 약간 이렇게 물 맞는 공연 했었던 네.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오빠는 하고 하시고 이제 저는 뒤에였는데 이제 내려오셨는데 오빠 이제 물을 엄청 맞고 네. 이제 추워가지고 입술이 보라색인데 보라색인 상태로 해주셨어. 그래서 나 진짜 감동 받았어. 고마웠어 너무. 아, 진짜 추웠거든요. 아 해야죠. 효린 씨가 해달라는데. 지금 다 세컨 보이즈.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한 거요? 네. 뭐 별 문제는 왜 팩트만 얘기했는데 아니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끼리 대화하는 줄 알았어. 아 여기 다 예 말씀을 드려야지. 그럼 뭔 줄 알았어. 아 너무 웃기다. 아 나 줬어? 이건가? 시작도 안 했는데 웃겨요. 손톱이 엄청 기시네요. 저요? 예. 일상이라서? 이 매너가 그냥 매너가 꽝이다로 네. 가면 되는 거잖아. 네, 원래 오빠 없을 때 특집으로 계속 했던 건데 부재 중일 때 오늘은 이제 리언님이 안 계시니까 매너 없는 남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이건 최악의 매너다 이런 식으로 다 깔아뭉개 주시면 됩니다. 예. 네, 프리선 없이 분포도 들어갔어요. 매너 없는 남자 어떤 남자지? 앞에 멘트가 하나 있어요. 아니 혹시 줄 때문에 스타벅스가 쓰러질까봐. 아 네. 네. 이런 거 내도 없겠네. 언제든 아무 때나 또 불러주면 오신다고 해서 일단 매너 있고 정중하게 다시 모셨습니다. 묵은본 드립이라도 안 받아주면 매너가 아니죠. 그래서 저 효린이 다 받아주려고 또 왔습니다. 우리 주변 꼴보기 싫은 비매너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 특집으로 준비한 코너 비참 스페셜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도 함께할 분입니다. 아, 베테너들의 망한 드립, 묵은 본 드립 시원시원하게 다 받아주고 다 웃어주는 리액션 너무 좋은 그녀. 베텐과 티키타카가 의외로 굉장히 잘된 여자 가수 베텐너 효린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베텐너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지난 7월에 너까지 마피아에 오시고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또 와주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저 예.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예. 진짜 그때 제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네네네. 그날.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이번엔 내가 이겨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오늘 비매너더라고요. 야, 오늘은 그 코너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아 이번에 꼭 이기고 싶었는데 예, 오늘은 그냥 막 그 사연들 까주시면 돼요. 네. 예. 예방주사룩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한쪽 어깨가 이렇게 열려있어가지고 아. 예.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아니, 이분들 불편해서 한 얘기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무 네. 말이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 입고 있고 싶은데 더워가지고 네네네. 너무 또 날씨가 추운데 너무 나시바람으로 있는 것 같을까 봐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한쪽만 네네네. 조심스럽게 시도해보았는데 아유 좋아요. 예. 안 입어도 괜찮나요? 좋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효린 씨가 베텐 한번 나오고 재밌다고 하셨고 또 베텐을 최애 라디오로 말씀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아, 네. 저는 그냥 던지신 말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보통 이제 뭐 신곡이라든지 예예.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실 홍보 차원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예예. 그러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할 자리기도 해서 되게 감사하고 재밌긴 한데 네네. 아무래도 이게 좀 그런 얘기들 위주로 하다 보면 재미가 조금 예. 재미 요소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아. 너무 좀 약간 진지한 쪽으로 가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그냥 저는 웃다가 목이 쉬는 편인데 예.
웃다가 쉬면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도 네. 항상 해야 되고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소통하는 것도 약간 진짜 정말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고 야.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긴 막 해도 돼요 진짜. 막 하셔도 돼요. 예. 우스운 라디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또 그러시네. 그렇죠. 근본 없는 채팅창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그러세요? 네, 너무 뭐랄까 그냥 정말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예. 그리고 또 그때 보니까 오빠도 그렇고 녹살 오빠도 그렇고 이렇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이분들을요? 네. 아 그 이분들밖에 사실 친구가 없어가지고. 네. 그나마 좀 잃어버리면 아쉬워서 네. 이분들이라도 좀 끌고 가야죠. 예. 아우. 자, 효린 씨가 온다니까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이하이님, 효린님 같은 대가수가 왜 이런 이상한 방송에 자주 오시죠? 두 번이나 오시니까 다들 신기해하시고 계시고. 송유태님, 지난번 마피아 꼽등이 토크 레전드였는데 몇 번을 들어도 웃겨요.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라이프게이트 1225님, MC 효녀가 비참해. 그때 이제 랩네임 MC 효녀가 네. 되셨죠. 오키오키 오키나와님, 효리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또 들을 생각하니 벌써 기뻐요. 라고 하셨어요. 아, 예. 여기는 댓글도 재밌는데, 예. 그 닉네임 이름도 너무 재밌는 것 그쵸. 같아요. 닉을 되게 신중하게 고르세요. 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나라는 사람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이 공간에서의 내 이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이게 사랑이지 뭐야 때 오셨는데, 반가운 소식. 먼저 12월 9일에 단독 콘서트 2023 효린쇼 원나잇 온리가 열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 하루 열리는 콘서트. 네, 딱 하루 해요. 예. 원나잇 온리면은 이게 뭐 1박 2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예. 이제 정말 오직 단 하루밖에 없는 날인 거죠, 그날이. 아, 예. 그날 밤만 하는. 네, 네. 예, 네, 6시에 시작하는 건데. 네. 와, 그렇습니다. 오. 그럼 이미 끝났겠네요. 티켓이. 네? 티켓 이미 다 끝났겠네요. 안 끝났죠. 아, 조금 남아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도파민 과다 포스터라고 하신 분 있고. 식사 주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식사 주나요? 식사 주나요? 뭐죠? 예. 네. 아하. 그리고, 사인도 해주시냐고. 어디요? 가서 배텐 듣고 왔다고 하면 사인해 주시냐고. 와, 왜? 동선이 맞아야 사인해 드리죠. 그러니까 근데. 동선이 네. 같으려나. 네. 이게 팬들이랑 또 그 무대를 하시는 분과 동선이 맞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네. 어떤 무대가 있는지 약간 살짝 뭐 흘리실 거 있나요? 이게 사실 보통은 뭐 배성재 뭐 몇 번째 콘서트 약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이번에는 조금 쇼적인 요소들을 조금 가져가고 싶어서 예. 저도 이번에 좀 새롭게 도전을 해본 컨셉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사실 쇼라고 하니까 자꾸 디너쇼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세상에 디너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쇼를 조금 더 어떻게 좀 재밌게 잘 풀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효린쇼라고 준비를 했고요. 네네. 뭐 저의 무대도 있지만 저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뭔가 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음악들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같이 또 춤을 같이 뭐 이렇게 추는 또 친구들도 같이 무대를 서기로 해서 굉장히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힙합씬의 유명한 폴 블랑코 씨도 나오시고 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무가 니콜 커클랜드라는 분도 함께하는 곡. 네. 예. 야. 그리고 미국까지 가셔서 콘서트 무대 연습을 하셨다는데. 네. 미국 어디에 이루 가셨습니까? LA 가서 콘서트 준비를 좀 하고요. 요것만 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있었고 예. 이제 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배우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춤이든 예. 뭐든. 근데 조금 제 자신한테도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 또 배우는 것도 있었고 겸사겸사 네. 가기는 했죠. 네네. 채팅창 자꾸 코스트코냐고 하시면 리콜 커클랜드 그 브랜드 말고 예,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흔한 성이에요. 리콜 커클랜드 예.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시스터 나인틴의 컴백 소식입니다. 11년 네. 만에 유닛 시스터 나인틴 효린 씨와 보라 씨가 뭉치는데 컴백 기사 나고 베텐에서 처음 언급을 하시는 거네요. 그쵸? 예. 뭔가 이렇게
네. 아영에서 녹화는 하셨지만 나가는 건 저희가 먼저입니다. 아, 했는데 했는데 좀 이게 너무 오랜만에 예. 같이 이제 예능 녹화를 하니까 둘 다 너무 어색한 거야. 둘이 서로 둘이가 어색한 게 아니라 이 네. 현장이 되게 어색한 거야. 아, 그분들 앞에 서 있는 게 네, 너무 반갑고 좋은데 이 촬영이 너무 오랜만이니까 약간 언니랑 둘이 약간 약간 이렇게 고장나서 있다가 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어떻게 다시 뭉치게 되신 거예요? 그 뭐 뭐 저희는 오랜만에. 사실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끼리 만남이 굉장히 잦았고 예. 그리고 뭐 아, 신스타도 언제 하면 좋겠다, 뭐 나인틴 언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되게 편하게 오고 가긴 했었어요.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보라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자로 계속 활동하면서 이제 무대를 많이 못 썼었는데 이제 언니가 무대에서 팬분들 너무 오랜만에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리도 그때는 되게 풋풋할 때 하긴 했는데 네. 이번에 다시 해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재밌겠네 하고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보이랑 있다 없으니까는 어마어마한 히트였지 않습니까? 요런 히트곡 터지는 건가요? 또 기대하신 분 엄청날 것 같은데. 아, 기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요. 예. 뭐 마보이와 있다 없으니까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노래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스타일인지 뭐 살짝 흘려 뭐 이렇게 장르 뭐 뭡니까? 뭐예요? 이게 예.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캐롤 있나요? 캐롤? 캐롤 없어요. 캐롤 없어요? 아쉽습니다. 예. 그래요. 스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발이 있다 없으니까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컴백하면 보라 씨와 함께 1순위로 마피아 게임에 나와달라고 메인 작가가 써놨네요. 오. 네. 효보라 콤비로. 아, 뭐 저는 좋습니다. 예. 보라 언니도 뭐 나올 수 있다면은 같이 나오면 좋죠. 예. 자, 오늘 함께할 코너는 비참 특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인데요. 입에 안 붙네 이 코너. 7년 동안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하다가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의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둘이 한껏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도 해드리면서 신랄하게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치킨 6팩 교환권을 드릴게요. 그린 씨는 평소에 매너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매너. 근데 매너가 좋다라는 말을 평소에 안 쓰지 않나요? 나는 굉장히 매너 좋다. 근데 안 좋다는 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너무 과하다. 과하다. 매너가 너무 과하다. 너무 예의가 바르다. 아, 너무 많이 너나 챙겨라. 아, 남 챙기는 것보다 너를 네 자신을 좀 챙겨라. 그렇죠. 저도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들으시네요. 너나 좀 챙겨라. 예. 채팅창에 남 좀 챙겨라. 예. 형은 싸가지가 있다 없으니까라고 하시면 있고. 예. 배성재 리버스 버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집비 몰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어쨌든 불의를 보면 또 못 참을 것 같으신 분인데. 약간 매너가 진짜 너무 없는 꼴보기 싫은 사람을 봤다. 그러면 약간 잡아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약간 마음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쓱 간접적으로 가는 편이세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참아야 할 땐 참고 얘기해야 될 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는 편에 조금 더 속하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 약간 경우 없는 경우들 가끔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거 볼 때도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는 편이세요? 방송국에요? 예, 방송국에서 가끔 막 일하다 보면은 아, 그럴 순 없죠. 왜냐면 그럼 제 욕이 돌아다니니까 뒷담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그냥 참고 예. 그럴 수 있죠. 예. 업계에서는 또 연인끼리의 비매너 이건 진짜 아니다 뭐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잠수를 탄다. 근데 왜 타는 거예요 잠수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 근데 잠수 이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서 이걸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진짜 못된 행동인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이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이별을 하고 싶은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네. 왜냐면 그 사람은 혼자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연락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싫었나?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뚝 끊어버리는 거는 그거는 연인이 아니어도 진짜 비매너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연들이 오늘 좀 많이 올 테니까 신랄하게 한번 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 따로 저희가 빼놨는데 댓글이 진짜 댓글 왜요? 오빠를 계속 놀려요. 뭐라고 했는데요? 뭐 오빠는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있는 척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 여기 모쏠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저는 모쏠이 아닌데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자, 제가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읽는 거. 네. 그 송현태님. 사무실에서 2인 1조로 교대 근무를 설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은 본인 쉬는 시간이 되면 꼭 의자를 제 쪽으로 돌리고 쉬세요. 와우. 저희 둘 사이에 있는 낮은 서랍장에 발을 올리고 핸드폰을 하십니다. 제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걸까요? 이건 명백한 비매너 아닐까요? 2인 1조 교대 근무하는데 예, 의자를 이렇게 돌리고 여기 보통 이제 서랍장 같은 거 있고 부담스럽게 이렇게 쉰다는 거잖아요. 이러고 쉰다는 거잖아요. 이러고 예, 발을 올리고 꼼지락거릴 수도 있고 예, 이거는 뭐 냄새도 날 수 있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겠네요. 그죠? 그쵸. 혐오스럽고 근데 이거는 비매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 글을 봤을 때는 그 쉬시는 분이 그냥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조차를 안 하시는 그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건가요?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같은데. 생각을 안 하는 거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사실 영화관이나 네. 비행기 같은 데서도 누가 발이 이렇게 내 앞쪽으로 살짝 나와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지 않나요? 아 그쵸. 공공장소에서 사실 매너를 지키지 않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긴 하는데 네네. 저는 그땐 참아서 항상 아 참아요? 네.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제가 뭐라 할 수 없잖아. 셀럽이신데 저는 쓱 밉니다 이렇게. 비행기, 아 발을요? 비행기 이코노미스 같은 거 타면은 뒤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발이 불편하니까 발이 이렇게 그 팔걸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네네네네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밀어서 밀고 또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죠. 네. 예. 적당한 선에서 몸으로 해결하는 쓱 하는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이건 또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니까 뭐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의자를 이렇게 발로 살짝 저쪽으로 돌리면 안 되나? 나보다 상사일 수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상사의 서랍장을 이렇게 아니 서랍장 말고 이렇게 저쪽을 보고 쉬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네네. 핸드폰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예. 그때 이렇게 핸드폰 보고 계실 때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지 저쪽으로 이렇게 너 뭐하냐 이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하. 찝찝하게 물을 뿌리자. 믹스 커피를 뿌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 발깍지를 끼자. 발깍지를 벗겨요. 남자끼리. 네, 최악이죠. 발깍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 최악의 문자가 왔으니까 다음 사연으로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사연은 김혜영님의 사연입니다. 친구랑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시켰어요. 친구는 떡볶이가 안 땡긴다고 순대만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순대 많이 먹지 말라길래 전 거의 떡볶이만 먹었는데 자기는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듬뿍 찍어서 거의 적셔 먹더라고요. 제 친구 이거 비매너 맞죠? 순대만 먹는데 떡볶이 국물을 찍어 먹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 이거? 그래도 떡볶이 국물 같은 거는 리필이 되는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러고 싶지 않지만 네네. 꼭 먹을 거면서 난 안 먹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대표적인 라면. 그러니까 한 젓가락이라도 할 것 같으면 여지를 주는 대답을 하든가 예. 근데 절대 안 먹을 거라고 선을 그어놓고 예. 갑자기 젓가락을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 별일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왠지 기분이 나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내 순대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는 내 떡볶이에다가 국 자꾸 찍어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칵 퇴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떡볶이 국물에다가 침을 뱉어놔라. 너무 라면 한 입만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죠. 떡볶이 국물에다 침 뱉어놓는 거는. 아 그거는 예.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예. 떡볶이를 먹는 건 아니고 이제 국물에 찍어 먹는 거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교하자. 그것 때문에? 예. 어떻게 뭐 좋아하시나요? 떡볶이랑 순대. 저 오늘 떡볶이 먹고 왔거든요. 오늘 드시고 오셨어요? 네. 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금 찍어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떡볶이 국물이 꼭 있어야 되는 편이세요? 저는 순대는 소금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저는 떡볶이 국물이 없으면 잘 못 먹습니다. 순대를요? 네네. 우와. 꼭 같이 있어야 좋아요. 아니면 순대국이던가. 순대국. 네, 순대국 뭔가 맛있죠. 얼큰하고 매운 게 좀 있어야 돼요. 아. 예. 모자에 그래서 튄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순대는 소금이지. 소금파가 많은데요? 네네. 자. 0123님, 회사 동료들하고 오랜만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요. 저는 짠 하면서 기분 좋게 담합하면서 마시고 싶은데 그 동료는 야 우리끼리 뭔 짠이냐 그냥 마셔 하면서 혼자 자작하고 홀짝홀짝 마시더라고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자작하고 짠도 안 하는 동료. 술자리 비매너 맞죠? 자작하고 짠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주도 같은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작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비매너다 매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자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뭐 이쪽에 따라주고 꼭 술병 바꿔서 나한테 따라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거에 그냥 바로 따르는 사람들 있죠. 내 거에? 네. 따라주고 따라주고. 남 따라주고 나한테 따르고. 그게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작하고 뭐 이러는 거에 큰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같이 있는 사람이 조금 텐션이 같이 떨어지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작을 좋아하시는 분이어도 예. 한 번 정도는 짠을 같이 해주시는 게 분위기상 좋지 않나? 아, 자작은 집에서. 자작은 집에서 해라. 첫 잔 정도만 같이 마시고. 사실 술자리라는 게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건데 혼자 마시는 게 이거는 그럼 매너 비매너인지 아닌지 비매너인 것 같아요. 이건 비매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망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같이 뭐 우리끼리 다 먹는다고 쳐도 맞아 막 이러는데 갑자기 혼자서 분명히 혼자 마시고 있어. 그럼 되게 분위기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집에 가 그냥. 짠 좀 해줘. 집에 가서 먹어. 근데 계속 자작해 혼자. 그러면은 먼저 집에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너 왜 그러는 거? 너 왜 그러는 거야? 분위기 다 이상해지게 왜 그래? 왜 혼자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그래? 이러면서. 네. 그러다 갑자기 울고 엎드리고 자고. 아 그러다가 이제 그대로. 그게 오히려 관심을 끄는 느낌이니까. 분위기상 불편하죠. 여러 명이 다 같이 즐겁게 술을 먹는 자리에서는 비매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짠은 안 하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짠한 느낌. 그쵸. 비매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부에 돌아와서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자꾸 비만이라고 하게 되네요. 네. 입에 안 붙어요. 비만 챔피언스 리그가 아닙니다. 자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이어가겠습니다. 비만. 자기소개 그만해. 비만 챔피언스 리그. 7페이지 이제 할 거. 그 사연 한 거는 잘 놔두시고. 0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네. 2부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배성재 텐 오늘은 비참 특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로 함께하고 있고요. 옆에는 오늘의 특별 게스트 비매너인 사람을 보면 대놓고 눈을 흘겨줄 것 같은 생캐 효린 씨가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엔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연기 담당 찌파치노 박문성 의원이 없어서 오늘은 뭐 제가 연기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익명 최님의 사연인데 남자친구들끼리의 사연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얼마 전 친구랑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주의가 산만하고 덜렁대는 친구라서 조금 더 꼼꼼한 제가 항공권 구매부터 호텔 예약, 버스 예약 같은 거 그냥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근데 얘는 도대체 뭘 믿고 여행 온 건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야야, 우리 호텔 도착한 다음 뭐해? 그 호텔 주변에 유명한 커피숍이 있거든? 거기 가서 차 한잔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밥 먹자. 밥 뭐 먹을 건데? 너 설마 아직도 계획을 안 짜놨어? 뭐 먹을지 짜놨어야지. 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단 말이야. 너 제이잖아. 제이가 맛집도 안 차려놓고 뭐 하는 거냐? 야, 그렇게 맛집 가고 싶으면 네가 좀 찾아보든가. 아, 나는 피잖아. 피. 피들은 그런 걸 안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이, 네가 빨리 찾아봐. 야, 그 여기 주변에 그 규카츠 맛집 있더라. 거기 가자. 그 나 그 전철표 사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갈지 맵 켜갖고 그 길 좀 찾아놓고 있어봐. 내가? 네가 찾아야지 왜 내가 찾아? 나 피야. 피들은 그런 걸 잘 못 찾잖아. 그러니까 네가 전철표를 산 다음 길 좀 찾아서 안내해줘. 너 제이잖아. 제이가 그런 거 잘하잖아. 그렇게 MBTI 피다 제이다 따지면서 저한테 모든 걸 맡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소에서도 이 친구의 비매너는 이어졌는데요. 야, 나 충전기 좀 빌려주라. 충전기를 안 가졌지 뭐야. 내가 피라서 깜빡했네. 그리고 나 로션도 좀 빌려줄래? 로션도 놓고 왔어. 피들이 이렇다니까. 아, 너 지금 모자랑 양말까지 안 갖고 와서 내 거 쓰더니 너 왜 그러냐? 이거 뭐야 그리고? 모자에 뭐 묻힌 거야? 아이고, 내가 아까 뭐 좀 먹다 흘렸어. 나 피잖아. 제인, 네가 좀 이해해라. 피들이 원래 좀 그래.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 누가 제이 아니랄까 봐 깐깐하네. 알았어, 미안해. 그나저나 너 제이니까 내일 계획 알아서 다 짜놨지? 제이니까 길도 잘 찾아놓고, 너 제이니까 생수랑 보조배터리랑 우산 같은 거 다 잘 들고 나가줘. 피들은 원래 그런 거 안 챙겨. 잘 부탁한다, 제이 친구야. 자기는 피라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제이인 저한테 모든 걸 다 시키는 이 친구. 피들이 다 이런가요? 아니면 이 친구가 비매너인가요? MBTI가 세상을 너무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P라고 J들한테 이제 대놓고 맡기는 세상. 예. 효린 씨는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저 ESFP요. ESFP. 네. 예. 여행 계획 절대 안 짜시죠? 네. 아, 근데 솔직히 저 지금 이거 읽으면서 막 찔리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말을 얄밉게 하나? 그러니까 뭐 준비를 안 했더라도 그럼 미안해하고 말이라도 친구 이렇게 잘 맞춰주면서 이걸 해야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얄밉고 너무 미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읽으면서 난가했다. 아니에요. 내 얘기긴 하다. 아, 아닙니다. 피들은 코피나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아, 너무 웃겨요. 아까 피 계속 나올 때 예. 피 보고 싶냐 막 이런 계속 댓글이 피로 관련된 게 엄청 그쵸. 올라왔어요. 거울 치료 잘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사실 뭐 사연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저희가 마사지를 한 거긴 한데 어쨌든 피들이 갑자기 MBTI이게 되면서 대놓고 제 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여행 갈 때 제이 여기 손 들어봐 한 다음에 제이한테 그냥 일을 맡겨요. 무임금으로. 그건 너무 그러니까 피도 착한 피가 있고 안 착한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피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든가. 금전적 보상 또는 예. 뭐 즐거움을 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주는 즐거움은 즐겁게 내가 놀아줄게밖에 없어요. 내가 즐겨줄게. 그래서 저는 제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전에 그럼 계획을 짜세요, 오빠. 그럼요. 저는 쫙 짜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제이들이 여행 갈 때 그 예. 계획 짠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공연 타임테이블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 Q시트 짜요. Q시트를 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무슨 프로젝트 파일에 예. 하루에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걸 먹고 몇 시에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뭘 하고 뭐 하고 뭐라 그랬네. 그 곳의 장소와 전화번호까지. 뭐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파일로. 저 죄송한데 그거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만약에 어느 장소에 실패했을 때 맞아. 이동 동선과 이 걸리는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짜가지고 안 그러면 다 고생하니까. 예. 근데 고생도 여행에 뭐라고요? 와 이게 이게 피해 망언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고생도 여행의 일부다? 이야 진짜 최악의 멘트죠. 아니 근데 예. 제이가 짠 거를 그냥 말 잘 듣고 잘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피들은 그게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 난 군말 없이 따르는 게 피들의 모든 그 임무 만수라고 생각하셨어. 근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제이랑 여행을 하면 좋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투도 되게 열받는 내용이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이가 다 짰는데 아 진짜 빡빡하고 예 뭐 저렇게 고지식하고. 지옥의 스케줄을 짜놨나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피냐고. 표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해요. 저랑 너무 다른 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군소리하고 잘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는 게. 아니 여기는 군소리를 하니까 이 사연에서는. 아 그래요. 아니, 로션은 이런 거 챙기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피랑.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런 사람 있겠구나. 아, 사실 저는 놓고 다니는 게 없이 다 챙겨다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아. 오히려 제가 빌려주는 편이어서. 네네네. 그래서 어디는 좀 이해가 가는데 어디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와, 이건 효린 씨 사연이군요. 저는 착한 피예요. 군소리 안 하는 피거든요. 그렇죠. 와, 미치겠다. 이거 갈 데가 없는데. 그래요. 그리고 사실 착한 피는 제이들도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이들은 제이들끼리 모이면 재미는 없어요. 피가 있어야 돼요. 아, 네, 피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를 막 어질러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고요. 제이가 변태는 아니에요. 제이들 띄엄띄엄 모시네. 어질러 놓는 거 원하기진 않고. 예. 피와 함께하면 즐겁다 그 정도지. 뭐 어질러는. 예. 아 피들은 제이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제이들은 피가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피는 제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나. 서로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건 아니.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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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타의 제이 성향인 사람 누가 있나요? 제이가 누구였지? 보라 씨는 어떠세요? 보라 언니는 제이랑 피가 딱 반반인데 막 크게 확 차이가 있는 편 아니에요. 보라 언니는 뭐 피랑 함께 있으면 피대로 가고 제이랑 함께 있으면 제이대로 가고 약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언니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효린 빼고 다 제이 뜻이라고 하신 분이 네. 자, 아무튼 이분 근데 오빠 저는 놀 때는 제이예요. 놀 때는 제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고 만약에 일요일에 쉬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을 바라보면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해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일요일에 어떻게 놀면 재밌을지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짜시는데요? 그냥 어디 가서 밥 먹. 자. 뭘 먹어야지 뭐 이 정도. 고기 아니면. 고기 아 메뉴 정도. 난 오늘 고기가 땡겨. 내일 고기가 땡겨. 계획적이잖아요. 아 피의 헛소리라고 하시네. 그래요. 그건 그냥 사람이래요. 사람이라면 네 그렇죠. 사람이에요 사람. 자 피 소리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사연 또 가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익명 김님 네.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익명 김님의 사연입니다. 여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차였습니다. 만나서 왜 찾는지 정확히 이유라도 듣고 싶은데
이별 통보도 전화로 받았고요. 왜 찬 거냐고 물어보니 왜 차인지도 모르는 너랑 말도 섞기 싫다라고 하고 끝입니다. 왜 저를 찬 건지 설명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연인 사이의 비매너인가요? 아닌가요? 아직도 모르고 계신 거네요. 익명김님은 여친에게 왜 지금 차인 건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안 알려줬다. 예. 이럴 수 있죠. 남자 그게,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남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어느 정도 만났고, 어떤, 얼마만큼 심도 있는 관계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여자분이, 와, 왜 차인지 모르는 너랑 말도 섞기 싫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채팅창에 거울 보면 알 거다라고 하신 분이고. 얼굴이 비매너다. 예. 그래요. 뭘까요? 이별 통보도 전화로 받았다. 보통 이별 통보의 매너는 어디까지 허용이 됐나요? 요즘은 톡으로도 이별 통보하나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약간 충격받아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만나서 이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나서도 만나서인데 뭐 이별 통보, 톡 통보 이런 거 있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너무 사람이 사람과의 그런 대화나 말을 하는 그런 게 너무 적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좀 속상해요. 이런 그런가요? 부분들이. 요즘 비대면 통보가 대세래요. 근데 참고로 이분들은 대부분 모쏠입니다. 어디서 통계를 얻은지 모르지만 문자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 보면 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면 양반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문자가 양반이면 그러면 최악은 뭐예요? 최악은 그냥 잠수이별 예. 아니면 뭐 환승이별 얘기 없이 뉴스로 봤대요. 뉴스로 본 내용이래요. 근데 진짜 왜 차였을까? 이거 궁금하긴 합니다. 연인 사이에 왜 찬 건지 헤어지는 이유를. 근데 오래 사귄 사람들도 헤어질 때 이유를 딱히 얘기 안 하는 경우 있죠.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너 나 지금 또 물어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헤어져. 라고 하고 대강 얼버무리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뭐 큰 사고를 뭐 한쪽이 친 게 아니면. 근데 이게 사람이 뭐 엄청 큰 사건이 있을 때도 다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었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그맣지만 계속해서 누적됐을 시에는 그랬을 때는 야, 우리 그만하자. 왜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갑자기가 아닌 거야. 나는 그동안 쌓아놓은 거거든. 그렇죠. 와, 내가 이걸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말도 섞기 싫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쳤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쨌든 너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별하듯이. 예. 마일리지 이별이야. 네. 그거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사연. 3012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3012님의 사연입니다. 회사 부장님하고 카풀한 지 3주 차인데요. 부장님이 제 차 옆자리에서 자꾸 코를 파십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슬쩍 흘리시는데 이거 비매너죠? 부장님이랑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알려주세요. 카풀이 뭐예요? 카풀이 이제 출근할 때 동선이 같아서 태우고 오시는 거예요. 회사로.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부장님이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사신다거나 뭐 동선 비슷한데 사셔가지고 걸린 거예요. 거기면 너 가는 길에 나 좀 이렇게 그럼 우리 카풀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사 갈 때까지 이제 카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고통스러운 사연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왜냐면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 코를 좀 안 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코를 판다는 이 주제를 입 밖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코딱지를 파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물티슈 이건 코풀이라고 하십니까? 코풀. 코풀이 아니고 코풀이라고요. 예. 카풀하래 때 왜 코풀하냐고. 아 진짜. 코팔 때 급정거 제가. 그 방법이네. 여기 천재들만 있는 것 같아. 급정거 괜찮네요.
청소기로 청소할 때 따닥따닥 소리 날 거라고. TMI 뭐라 알려주지? 우와. 피복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급정거 찢었다. 나쁘지 않은데. 우와. 급정거 진짜 신기하다. 몇 번 당하면 부장님 입장에서도 눈치채시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이놈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네. 그쵸. 아니 이게... 눈치 못 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나중에 깨닫고 아 내가 코피를 안 흘리려면 이 차를 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과속 방지 턱부터 일단 활용해보라고. 거기서 날라보는 거죠 한번. 예. 부장님 콧구멍 넓어질 듯이라고 하죠. 방지턱으로 일단 슬슬 해보고, 왜냐면 급정거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뒤에 차도 오고. 그래가지고, 급발진, 급정거, 과속방지턱. 해피엔딩이래요. 해피엔딩. 운전을 좀 지저분하게 하면 진짜 카풀 안 하실 수도 있고. 맞아, 맞아요. 예. 그냥 쌍코피 가능이라. 차가 먼저 망가질 때. 뺑코 된다. 뺑코 오랜만에 듣는 용어네요. 뺑코가 뭐예요? 뺑코 옛날 이홍렬 선생님을 뺑코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언니 아는 것 같은데? 그렇죠. 메인 작가는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500원짜리 코에 들어가는 선생님 계셨어요. 아 그래서 뺑코예요? 예. 왜 뺑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어원은 모르겠네요. 왜 아~ 뺑이셨지? 자,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5001님의 사연입니다. 헬스장 끊고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요. 같이 다니는 친구가 런닝머신을 하면서 발걸음에 맞춰 방귀를 뻥뻥 뀌더라고요. 운동하면 소화가 잘 돼서 방귀 뀌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던데 헬스장에서 방귀가 마려우면 빨리 밖으로 나가서 끼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친구한테 말하니까 런닝머신 시간을 재고 있어서 끊고 다녀오기가 좀 그렇다는데 이거 납득이 되나요? 이걸 또 물어보셨어. 그러게요. 코딱지처럼 조금 불편한 얘기긴 하거든요. 코 파는 것처럼. 효린 씨 오셨는데 좀 이런 얘기만 소개가 돼서 죄송하네요. 누가 런닝머신 하면서 방귀를 뀌나요? 뭐 끼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 그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돼서 방귀 뀌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많대요. 그래도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하는 거는 완전 비매너죠. 근데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참지 못한 게 아닐까요? 아 그냥 자동으로 나온 거라고요? 주체를 못해서. 뛰는 소리에 묻어서 끼는 것 같다. 아 일부러 안 들리게. 방구라는 게 뭐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 친구랑 헬스장을 같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뭐 방구 때문에 너랑 다니기 싫다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분은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한테 말을 했대요. 예. 끊고 다니기가 좀 그렇다. 빨리 방귀가 마려우면은 빨리 밖으로 나가서 끼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친구한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친구가 런닝머신 시간을 재고 있어서 끊고 다녀오기가 좀 그렇다. 근데 납득이 안 되시는 거죠. 사연을 분명히 읽었는데. 예. 납득이 되세요? 아 그냥 이거는 솔직히 친구랑 야 너 방구 좀 나가서 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친구랑 저는 헬스장을 안 갈 거예요. 헬스장에 PT 2인권 끄는 것 같다고. 아. 묶어서 원 플러스 원.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손절 어렵죠. 그러면은 일단 그 기간까지는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런닝머신을 뛸 때 조금 떨어져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그런 사연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무조건 비매너고요. 납득 안 되고요.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소개해 주세요. 네. 3488님의 사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가구 조립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도와달라고 해요. 보고 있으면 일머리가 더럽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가 좀 도와주면 어느 순간부터 일은 제가 다 하고 있고 친구는 옆에서 야 너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입만 나불대요. 칭찬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저만 일시키는 거 비매너 아닌가요? 비매너! 비매너.
비매너. 어. 저 지금 제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쵸. 일머리 없고, 이제 손재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집안일이나, 뭐, 물건 옮기고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그런 사람들 딱 보는데, 고문관 스타일. 조금 도와주면 일 시켜먹으려고 그러고. 야, 너 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야, 너 일 잘한다 하면서 일을 시켜먹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도 충격 먹었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오. 전 진짜 칭찬해 준 줄 알았어요. 이용 많이 당하셨구나. 사실 나중에 보답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걸 해... 아, 그렇죠. 이게, 예. 이게 결국 지금 사람들이 다 보니까 매너와 비매너 사이에서 결국 끝에서 딱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거기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매너와 비매너로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도 사실 야, 너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입만 막 나불거리면 너무 꼴보기 싫죠. 얄밉고 그쵸 그쵸 뭐 마실 거라도 한 잔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밥 사주고 그래 너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뭐 대신할게 이렇게라도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네네 이거는 비매너 같아요. 칭찬만 하고 일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어느 순간 열받는 포인트가 나온다.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이분은. 그렇죠. 아, 여행 스케줄 안 짜고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거긴 한데 야, 너 계획 되게 잘 짠다. 그렇죠. 야, 너 계획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짜니? 근데 그게 오빠 예.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이 친구가 세우는 계획이 너무 진짜 신박하고 네. 진짜 너무 신기하고 난 이걸 이렇게 파일로 만들 수 없는데 이 친구는 이걸 만들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고 그런 거가 너무 그게 너무 존경스럽고 이러니까 존중하고 가구 조리도 마찬가지인 게 하다가 막 손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와 너 어떻게 이걸 뚝딱 만드니? 진심이에요 이것도. 그럴 수 있네요. 그래요. 이건 비매너입니다. 자, 그럼 스토브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스토브님의 사연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꼭 다시 물어봐요. 그거 아직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 그 우리 어디서 보기로 했지? 하면서요. 이거 은근 신경 거슬리거든요. 제발 한 번에 똑바로 알아들어라. 화낼 만한 비매너 맞죠? 건성으로 듣는 거. 이거 진짜 열받죠? 아... 이게 남을 약간 이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네네. 저도 저는 솔직하니까 저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 거 사실 이렇게 한 번씩 확인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쳤을 때 저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많진 않지만 근데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네.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네. 그런데 기억을 못할 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실제인지. 실제인지. 아 꿈인지 실제인지. 아니 진짜인지. 아니 어,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면 어 뭐 여기 앞에 슈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슈퍼가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 아, 그걸 우리는 건성이라고 불러요. 그게 사전적 정의가 건성이에요. 제이들은 적어놓거든요. 예, 딱 바로 체크해놓고. 아, 그렇죠. 화제라든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몇 시였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폰에다가 체크해놓고 그러는데. 아니, 전 알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앞에 있으면 네네. 그거 보내줬는데 왜 안 보고 또 물어봐? 그거 아니면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냥 검색하면 안 돼. 왜 계속 물어봐? 저 이렇게 얘기해요. 대놓고. 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저는 진짜 심각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누구요? 에? 아 있어요. 그, 있어요? 예.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미 그 다 같이 있는 방에 올렸고 그리고 또 안 물어보고 하면은 그 돋보기 들어가서 그냥 이름 치면 나오잖아요. 그걸 그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보내달라고 하고 그게 뭐였지? 라고 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네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못 참는데 나는 잠깐 이제 진짜 꿈인지 생지신지 그걸 안 못할 뿐이다. 아 저는 솔직히 두 분 다 이해가 갑니다.
야, 경계가 되게 희미하네요. 그건 나쁘고 난 괜찮다. 아니요. 효린아 지금 그 다른 애를 팔아야 너가 산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건 가능하죠. 아, 저희 멤버, 우리 멤버들은 아니에요, 절대. 아, 아쉽네요. 아, 우리 멤버들은 절대 아니에요. 예. 네. 야, 이게 근데 사실 이게 가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 요즘 이제 현대사회에서 워낙 바빠가지고 뭘 체크를 못 해놨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너 어디야? 뭐 이런 거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난 딴짓 하고 있는데 어? 나 그거 하기로 했었나? 뭐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빠.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성이 순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안 된다고요? 네. 가슴이 그렇죠. 서늘하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번호가, 네. 번호가 이렇게 길어. 39902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회사흉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저도 잘못이 있다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알려주더라고요. 친구의 냉철한 조언은 알겠는데 그래도 친구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흉을 보면 그냥 제 편 들어주는 게 매너 아닌가요? 공감해주고 같이 흉봐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제 친구한테 섭섭한데 제 친구 비매너죠? 회사 뒷담화를 하는데 아 근데 너도 그 잘못했어. 그 회사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는 상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거죠. 회사 생활을 좀 해본 친구니까. 근데 내 편을 왜 안 들어주냐. 공감 왜 안 해줬냐. 친구가 비매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 누구한테 공감이 되세요? F시라고 그러셨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네. 이거는 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저는 얘기를 들어줬을 때 사실 그 상대방의 친구의 모든 이야기를 다 공감해주지도 않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회사, 그러니까 너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해주지도 않아요. 공감은 하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선 너도 잘못을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반반 얘기를 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아, 양비론으로? 네. 둘 다 잘못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잘못 안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게 어찌됐건 이 친구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아 내가 이거 싫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다니는 시간들이. 그래서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서 사실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게 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뭐 중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양쪽을 다 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보통 뭐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으로. 이렇게 완전 확 이렇게 다 내 친구니까 막 이렇게 들어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효린 씨가 사측이네라고 하신 분이고 어? 사측이라고. 사측이 뭐예요? 사측. 회사측. 예. 아 사측. 공감만 해주는 거. 아, 근데 저도 왜냐면 이게 예.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1인 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죠. 근데 이게 내가 일을 다니는 사람의 관점 그리고 내가 회사의 관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입장 차이도 너무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회사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두 개가 이해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장 마인드도 이해되고. 네. 저는 아마 근데 회사를 차리지 않았으면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사측과 노측을 다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네. 됐네요. 맨날은 저도 뭐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가?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회사 사정을 보면 또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너무 현실인데 어떡해. 사업해보면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은 뭐 네 회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많이 뭐 벌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없어요 진짜 다 이게 나가는 걸로 맞아요. 보면은 오히려 뭐 남는 게 아니라 없다 못해 나도 가져갈 게 없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현실이니까 이게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너무 해주고 싶은데 근데 없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다 사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그럼 노사협상 혼자 하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아하 이게
아... 서는 자리가 달라지면 또 이 관점이 달라지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어쨌든 친구의 편이 돼주느냐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냐 공감만 해줄 것이냐 뭐가 필요한지는 사실 모르죠. 친구에게. 그날은 공감이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를 공감을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하는 성격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향은 다 다르니까. 네네. 경진현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경진현님. 네. 경진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아침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는데요. 눈매가 밥 같이 먹는데 왜 양치질을 안 하냐며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밥, 국, 덜어먹고 반찬 먹을 때도 젓가락 쪽쪽 빨지 않고 밥 위에 올려서 먹는데 이게 그렇게 비매너인가요? 그럼 다들 아침에 양치를 두 번씩 하시나요? 어허. 밥을 같이 먹는데 왜 양치질을 안 하냐. 근데 이게 얘가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도 양치질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근데 나의 그 루틴과 나의 생활 습관을 누군가한테 강요하는 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밥국 덜어 먹고 그러니까 반찬 먹을 때도 쪽쪽 빨지 않고 밥 위에 올려 먹는데 아침을 먹기 전에 양치질을 한다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전 아침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는데요. 네네. 눈매가 밥을 같이 먹는데 그래도 왜 양치를 안 해? 하면서 질색팔색을 한 거지. 근데 솔직히 밥, 국 다 덜어서 먹고 반찬 먹을 때도 젓가락 쪽쪽 안 빨고 먹고 밥 위에 올려서 먹는데 이게 그렇게 비매너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먹기 전에 양치를 하고 식탁에 앉아라. 이런 얘기죠. 그치. 나는 아침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는 타입인데 너 왜 아침 먹기 전에 양치질 안 해?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침 먹기 전에 하세요. 아니? 누가 아침 아니, 먹기 전에 근데 저는 아침을 안 먹었어. 아침 안 드시고 점심 드시기 전에 하세요. 아니 이렇게 아, 뭐 두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불편한 게 싫으신 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본인들의 취향인 건데 이거를 그렇죠. 이 매너다 비매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두 번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할 텐데 두리안좌라고 하신 분 있고요. 눈 뜨면 바로 한다는 분이 있네요, 진짜. 그래요? 오. 아니,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밥 먹기 전이랑 밥 먹고 나서랑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어느 시간대에 또 한 번 더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먹기 전에 양치하면 무슨 맛으로 밥 먹냐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렇죠? 양치하고 나면은 밥 맛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자고 일어나면 가글이 낫지 않냐? 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혼자 살기 때문에 승려 하루에 한 번만 닦으실 텐데 민초맛 밥이래 치약맛 밥 그쵸 네. 넌 귤 먹어라 치약 먹고 귤이 최악이죠 네. 네. 반찬을 나눠 먹을 일도 없는 분이고 대부분 그래요 양치를 미리 하고 어차피 혼자 먹는데 뭔 상관 그쵸 그냥 제가 보기에도 밥 30세끼 드시는 분들은 식사 횟수랑 양치 횟수가 같은 거 맞아, 그게 맞아요.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합의 보시고 이건 뭐 비매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취향이다 이거는 효린씨 말씀해 주신 대로 자 그러면 박혜은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박혜은님의 사연입니다. 옆자리 동료가 자꾸 제 컴퓨터 모니터를 훔쳐옵니다. 모니터에는 회사 메신저도 켜두고 땡톡도 켜두는데 알람음이 울리면 옆에서 기지개 켜는 척 의자를 뒤로 쭉 제치고 제 모니터를 힐끔거려요. 이거 완전 비매너 아닌가요? 설마 저한테 관심 있나요? 모니터를 훔쳐보는 건 사실 안 되는 건데, 그죠? 아, 왜요? 왜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본 걸 수도 있잖아. 그 훔쳐라는 단어는 누가 넣은 거야? 내가 갑자기 아 왜냐면 저는 아 나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아. 왜요? 아
아니 그냥 저는 다양한 방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약간 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오늘 아주 좋아요. 예. 표린. 아니 아니 저는 네네.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 남의 모니터를 엄청 보시는구나. 잘 불렀네. 가만히 있자. 왜 남의 모니터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남의 모니터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예. 오늘 그냥. 오늘 효린 특집이네. 아니 그냥 이렇게 보는 지나가다 오오 이렇게 보는 건데. 왜 보냐고요? 그러니까 남의 모니터를. 아니 그냥 수상 나도 모르게 너무 가니까. 야 돌아와 돌아와 해도 나도 모르게 가 있으니까. 어 남의 채팅도 보나요? 아니 그건 솔직히 훔쳐보는 게. 네네. 왜 우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게 그 막 이렇게 내가 마우스까지 움직여서 보는 건 진짜 훔쳐보는 거고요. 그건 범죄고요. 그건 고발당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하니 뭐하지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뭐하니 뭐하지 이렇게 본다고요? 고개가 거의 예 180도로 꺾였는데. 아 미치겠다 진짜. 예. 아 사원 감시를 하시는구나 사장님이. 노조 타담 아닙니까? 아 저는 진짜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정말 궁금하고. 아 궁금해요 다 하죠. 그런 걸 우리는 사찰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미치겠다 진짜. 노조 사찰. 아니 진짜 그냥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단순하게 궁금하신 분들 없으세요? 아니 이게 진짜 그래요? 아 진짜 나만 궁금한가? 아니 다 궁금하죠. 당연히 뭐 하는지 궁금하지만 이제 그 프라이버시 존중. 그쵸? 예. 그런 거죠. 그게. 예.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폰은 옆 사람이 폰 할 때는 어떠세요? 야 폰까지 털리는구나. 보통 이제 아니 그게 앞에 이제 매니저가 보통 앞자리에 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그 폰 각도가 시선 쪽이잖아요. 그죠? 다 털리나 보네. 미치겠다 진짜. 다 털리네. 아니 오빠 근데 봐봐요. 오빠랑 저랑 이렇게 뒤에 멀리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사실 시야가 모니터에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데 진짜로? 어, 아 직원 바로 뒤에 앉아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곳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기약한다. 아 큰일 났네 진짜로. 야 그렇죠. 보여주는 사람 잘못이다. 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그냥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이렇게 봐요? 아니 예를 들면 뭐지 뭐 어, 너무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 예, 예. 그럼 나도 모르게 어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데? 모니터가 있으면 이렇게 본다고요?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어 뭐하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야 이게 사실 모두가 솔직한 마음으로 보고 싶긴 한데 그걸 행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 그래요. 자 모니터 잘생겼냐고 하신 분 있어요? 어, 모니터 미남인가요? 아 진짜 그렇군요. 아 이게 특히 모니터에는 메신저가 켜져 있을 때도 있고 메일이 켜져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특히 그 인터넷을 할 때는 그게 생각의 흐름이 될 때도 있잖아요. 뭐 네. 짤을 본다던가 같이 뭐 이제 무심코 클릭을 한다던가 뭐 그럴 때 왜 저런 걸 봐? 라는 생각을 옆 사람이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근데 저는 계속 뭐 일하고 있는 것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 메신저 오면은 이렇게 띵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네네. 그때요 안 보려고 노력해요. 어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궁금해 볼 수 있잖아. 메신저가 띵 내려오는 아니, 거가 봐놓고, 보일 정도면 아니 그리고 봐놓고는 아, 나 안 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타가 SEE 시스타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고 노력까지 해야 되는군요. 와. 아니 그냥 그 사람의 것이니까 내가 침울하고 싶지 않아서 와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시네. 예.
노력에 박수를 드린다고. 진짜. 예. 노트북 모니터에 사원들이 필름 붙여도 되나요? 네, 붙여도 돼요. 사각, 그 사각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알아요. 핸드폰에도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붙이시나요? 저요? 아니, 다른 직원들, 매니저분들이나 뭐. 아, 노트북도 그런 필름이 있어요? 노트북에도 있죠. 오, 몰랐어요. 있는지. 직원들이 붙여도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상관없죠. 저는 맨날 그걸 해요. 막 일을 계속 노트북으로 하는데 너무 어두운 화면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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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어. 다들 잘 보이나 봐요. 다시 보면은 다시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효린 씨 사연 많이 걸리네요. 자, 일상의 재미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비매너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상품 효린 씨 타가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대부분 효린 씨 거라고.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효린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이 효린이다. 아, 예. 너무 아, 이거 근데 진짜 당연한 이야기인가? 뭐요? 본 적 없어 언니? 언니 이렇게 나도 안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슬쩍 보게 된 적 있잖아.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얘는 핸드폰을 훔쳐가요. 남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핸드폰이 있으면. 저는 딱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힐끔 봤던 것조차도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매번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근데 진짜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 아니 뭐 눈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내용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필터링을 하는 거죠. 메신저 이렇게 내려오면은 안 봐야지. 이렇게. 안 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비참 특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소개된 모든 비매너 문자에는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효린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마피아 게임 말고 다른 코너였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웃겼네요. 그 지금 웬만한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연들을 좀 까달라고 모셨는데 대부분이 효린 씨로 귀결이 돼 버려가지고 예, 우승하셨어요 오늘. 아니 저도 오늘 진짜 따끔하게 일침을 해주려고 왔는데 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고. 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을까봐 되게 걱정스럽네요. 사실 제가,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를 조금 꺼려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나는 정말 짧은 시간에 내 일부를 얘기했는데 그게 내 전부인 것처럼 내 전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잘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승을 하게 됐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모든 게 솔직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탈로 났어요. 자, 아무튼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2월 9일에 단독 콘서트 2023 효린쇼 원나잇 온니 딱 하루 열리는 콘서트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몇 장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들 필름 붙이러 지금 뛰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강력한 필름 사러 가실 것 같아요. 예. 자, 제2인 팬분들은 이미 다 사셨겠지만 피인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됩니다. 예, 예매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챔피언 효린 씨와 인사드리고 나중에 시스터 19 나오면 보라 씨와 함께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6일 수요일 배텐 마무리합니다. 소등합니다.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법카로 사지 마라. 법카로 사야지 왜. 아, 필름. 필름 법카로 사도 되나요? 법카로 사야죠. 그거 누구 거로 사? 와. 완전 탈탈 털렸네요. 와.
너무 많이 웃었다. 아. 와. 사진을 필리정이 없었나? 네. 아, 그냥 씨. 네. 오늘 해명 방송으로. 해명 다 끝났어. 사진 찍을게요. 우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다 달라. 아, 너무 웃기다. 아, 사진 어디서 찍어요? 여기 이렇게 찍은 사진. 네.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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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본 적 없다고? 아, 얘는 많이 봐요. 뭐든 좀 나도 봐요. 궁금해. 그리고 이거 궁금한 사람들 있다니까? 네. 얘는 폰을 훔쳐가는 애인데. 근데 폰을 왜 훔쳐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저 오빠는 좀 감시해줘야 돼요. 왜? 뭘 감시해? 여친이랑 무슨 얘기하나. 어. 여친이 있나 없나. 그 왜? 그 왜 감시입니까? 아, 어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아 생방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드시겠다. 아니 여기 여기 인사. 아 또 나 또 또 다 나가고 있는 거야? 아, 나가고 있어요. 아 진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베테는 장난이 아니다. 존스 배치래. 지혜 타임이 뭐예요? 아, 그 생방에 오는 게스트가 유지혜 씨. 아. 방심하면 안 돼. 휴바. 아, 휴바네. 매니저님 돌아가시면서 코너하시면. 근데 저희 매니저님 베트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밖에서 듣고 있었을 텐데. 폰 털리신 지금까지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님 사랑합니다. 이런 생거 사세요. 아 어떻게 보고 있었지? 아 오피님 사랑한대요. 수성구. 자, 생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 재수 없다고? 이것도 포카라 그러나? 네. 어, 어. 이것도 포카인가? 맞아요. 애기들. 그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애기들 너무 웃기는. 유튜브는 가만히 계시면 생방송 전환됩니다. 애기들 무슨 숙소에서 수다 떠는 것 같아요. 맞아요.